야, 완전히 랭글러 그냥 이기겠다는 작정하고서 있었다면 아, 아 있네요. 아 있다. 아, 있네. 아 이번에 있네. 네, 네 저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핫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드디어 오프로드 차량은 네, 오래간만에 타네요. 포드의 브론코입니다. 자, 얼마 전에 노틸러스 시승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뵙게 되네요. 정윤성 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일산 전시장의 정윤성 과장입니다. 아, 네, 또 뵙는데 네, 반갑습니다. 인연이 또 만나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바로 주행을 해보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아유, 기어봉이 너무 커. 네. 어, 화질도 나름 네, 이제 이게 신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듯하고 오히려 이거보다 어라운드 뷰가 가장 크네요. 네, 더 크고 화질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라운드 뷰가 커야 된 이유는 오프로드 그것 때문이죠. 예. 이 브론코가 한 35년 만에 그 정도 돼서 부활했다 하더라고요, 다시. 네, 그죠. 예전에 계약하신 고객들이 네. 아버님 때 사시고 뭐 했던 거에 대한 이제 추억 때문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이 이제 세단보단 SUV 픽업 쪽으로 전문적으로 돌리다 보니 그렇죠. 그때 당시에 괜찮았고 했던 차, 없앴던 차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아, 브론코가 그렇게 부활되는군요. 네. 어, 아무래도 제가 이건 모르겠지만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브론코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들어온 적이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고. 예,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고. 90년도 초반, 저희 회사가 25년이 이제 넘었기 때문에, 그때 초반에 좀 있을 때는 다른 익스플로러, 뭐 그렇죠, 그런 네. 이제 이스케이프 그런 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없었을 겁니다. 아, 어쩐지 보니까 제가 공도 다니면서도 이제 예전 브론코는 본 적이 없고, 뭐 옛날 디펜더 이런 차는 그죠, 가끔씩 예. 보긴 하는데, 진짜 브론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침 이번에는 제가 지프 랭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쟁 차종이잖아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네, 경쟁 차종이니까 이거랑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제가 랭글러를 탔었을 때도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오프로드적인 느낌인데, 확실히 제가 지금 포드 이제 익스플로러랑 익스페디션도 타왔었잖아요. 계속 네. 이 실내 자체 분위기 보면은 진짜 이거는 그 오프로드성 느낌 다 그냥 단조롭다고 해야 되나? 그죠, 그죠. 예, 매우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뭐, 대시보드나 그런 것도 되게 짧게 돼 있어요. 아, 맞아요. 오프로드 예. 차량. 예. 특히 벤츠의 치바겐 아시잖아요. 네. 치바겐만 봐도 이렇게 짧게. 네, 짧게 돼 있고. 그 높고, 것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갈 수 없죠. 이건. 네, 맞습니다. 네, 알고 있죠. 야, 근데 느낀 점이 뭐냐면, 네. 당연히 이런 차는 높거든요. 더 오히려. 그죠. 타이어 자체가 일반 타이어보단 크기 때문에 차가 높아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왜냐면 오프로드 차들은 높아야 되는 게 아무래도 산악지형 많이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시야 확보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어, 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좁잖아요, 거의. 네, 좁으니까 맞습니다.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하드탑이라고 부르나? 이게 소프트탑이죠. 네, 소프트탑으로 저희는 이제 다 분리되게끔 나온 거라. 맞다. 아, 그러고 보니 랭글러도 분리가 되는데 이것 예. 역시도 분리가 딱 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는 문짝까지 다 뜯어지게끔 돼 있어서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공도에서는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죠, 네, 어렵죠. 외부 나가서 잠깐 더 돌 때는 뭐 뜯어서 갖고 다니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 뜯는 게 실제로 한번 보고 싶지만 뭐 여긴 시승 그거라서 예, 볼 수가 맞습니다. 없으니까.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프 같은 경우는 행사를 가끔 했었거든요. 뭐 이제 임시 체험이라 해야 되나, 완전 산악 그런 가는 게 아니라 네. 뭐 아시잖아요, 설치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이 포드도 뭐 그렇게 하고 그러는지. 저희가 원래 이 차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서 21년도 2월에 처음 출시가 됐고 네. 저희는 20년도 8월, 7월부터 계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22년 4월부터 첫 출시가 돼서 그동안 한 1년 6개월, 2년을 기다렸던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22년 4월에 오프로드 행사를 한번 했어요. 아, 했었어요? 예, 그 기다리신 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으니 체험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저도 그때 좀 계약이 많아서 뽑혀서 갔는데 아... 오, 진짜 90도 되는 산을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너니?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도 아, 가고 예, 그거 알죠. 예, 돌 있는 물길도 가고 그걸 다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 행사를 한다면야 저도 그죠? 참여해보고 싶지만 그때는 딱 그게 해서 다음에는 제가 있으면은 아, 초청해주신다면 예, 초청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거 타이어 장착된 거는 랭글러로 치자면 오버랜드라고 부르거든요. 아, 예. 네, 루비콘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니까 타이어가 머드 타이어랑 그냥 공도용 타이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얘는 이제 공도용이라고 하면 되고 아, 공도 타이어가 장착. 예, 저희가 사스쿼치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타이어가 35인치가 들어가고 쇼바를 올리는 게 있어요. 아, 근데 그렇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비율이 많지 않다 보니 그렇죠, 많지 않죠. 예, 그래서 공도용으로 들어간 거고 오히려 네, 이건 같은 경우는 편의성 뭐 그런 것보단 좀 간지용? 그죠, 그죠. 네, 그런 용도로도 많이 타잖아요. 랭글러만 봐도 뭔가 간지 그런 느낌이 나니까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도 타이어는 33인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휠은 18인치지만 타이어 크기가 커요. 만약에 머드 타이어가 장착됐었다면 소음이 들렸을 거예요. 타이어 그 소음. 그죠. 들렸겠죠. 그거 들리고 솔직히 아까 페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지 보여주기 위한 예. 이런 거는 솔직히 사스쿼치가 이쁘긴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면 타이어 한 짝당 엄청 비싸요. 네, 비싸죠. 비싸고 BF 군리치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스쿼치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머드 타이어 사스쿼치 예. 사스쿼치는 솔직히 이런 공도에선 좀 적합하지는 않겠죠, 사실. 네. 승차감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차감도 그렇고 뭐 어차피 타이어야 산악 가서 교체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예. 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요. 그건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이 후드 쪽에 원래 랭글러는 이 부분까지는 안 보였었거든요. 네. 얘는 이게 보이니까 차선이 마치 어떻게 보면 다 먹어가는 듯한 그런 그죠, 그죠. 감각적인 느낌을 개소리! 그렇죠. 맨 앞에 저희 선을 보호라고 이제 맞춰놓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보고 이제 많이들 이제 주행을 하시면 되고 저도 거기 행사장 가서 들었지만 차를 좀 의자를 올려서 얘는 타면은 그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SUV나 세단은 좀 뒤로 해서 이제 타는 스타일이면 그렇죠. 예. 얘는 의자를 올려서 내려보게끔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이걸 저는 물론 이제 타면 항상 의자를 내리거든요. 높이지 않게. 그죠, 그죠. 맞습니다. 불편하니까. 공도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네, 올려서 타고. 그래서 뒷좌석도 보시면 약간 좀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아, 뭐 이따 뒷좌석도 한번 살펴볼 네, 것이지만. 의자가 좀 올라간 느낌이라서 좀 공중에 떠있다? 라는 제 고객들도 얘기하신 분 그런데 이 차는 뭐 아시겠지만 승차감보다는 운전하는 재미로 타는 차라서. 물론 사실 요즘 차들이야 다 재미 말고도 편의성 갖춰서 나 브론코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좀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네. 자유적이고 그런 보편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가족들도 네. 다 타고 다니고 네. 그런 생각해 보면 다면냐 네. 편의성은 갖춰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오프로드인데도 저희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예. 네. 희한하게도 네. 진짜 어라운드 뷰 제가 랭글러 탔었을 땐 그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진짜 편리한 것 같고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랭글러는 미러가 붙여져 있었는데 살짝 좀 이렇게 볼록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르게 좀 예, 잘 보이게끔. 그렇죠. 저희는 도어에 미러가 달린 게 아니라 네. 차체에 달려 있어요. 아 이게 차체에 달려. 예. 그러니까 문짝을 떼었을 때 사이드 미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떼어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아~ 그렇습니다. 야 완전히 그러니까 랭글러 그냥 이기겠다는 작정하고서 그러고 보니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랭글러보다 또 브론코를 또 많이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뭐 2년치 계약이 끝나서 예. 더 이상 받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정도예요? 예, 저희도 지금 하시면 예. 1년 정도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예, 대기자가 많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수급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은 어쩔 수 없죠. 예,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이 약간 있습니다.
원래 창문을 다 닫으면 매미 소리 이런 것도 잘 안 들리는데 네. 진짜 이게 소프트 탑이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그럼 이따 저 터널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컨버터블 네. 그 뚜껑이 열리는 차들은 다들 풍절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7, 80km 이상 달리면 저희도 그 소리는 납니다. 아유 뭐 이건 다 감안하면서 예. 그냥 타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래도 지금 이런 노면이 좀 살짝 무른 곳 지나갈 때도 오프로드성 위주를 가진 차량이라 그런 건지 승차감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에어서스펜션 달리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당연하죠. 에어서스펜션 달리면 고장 나잖아요. 산악지형에서. 아예 뭐 터널에선 진짜 어쩔 수 없이 들리고 이거 계기판은 포드 익스플로러의 계기판을 살짝 따온 것 같아요. 이 아날로그형 아, 예, 예. 보면은 그렇고요. 앞 중앙에 반디지털 예.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반디지털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네요. 여기에 눈이가. 그치 그거 예전 익스플로러보다는 조금 했는데 얘는 좀 크게 돼 있는. 센터페샤 하면 이제 대부분 뭐 돌출식이었던 그런 타입도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매립식이면서도 어유 크기가 아이패드 좀 살짝 더 커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물론 그래픽은 익스플로러에서 가져왔던 그대로 그냥 비슷한 느낌이고 네. 자 그러고 보니 지금 여기 마침 왔는데요. 저기 SK주유소 가면은 그런 관대가 딱 맨날 주차되어 있는 걸로 보였었거든요. 녹색깔.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있는데 아 맞다 오늘은 또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또 있으면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휴가 가시지 않았을까요? 휴가 갔나 봐요. 있었다면 아 있네요. 아 있다. 아 이번에 있네. 네 저기 저거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4월에 저 색깔이 네. 저희 전시장에 들어왔어요. 아, 저 색깔? 예, 그러니까 아마 4월 말, 5월 초에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거는 또 녹색이니까 네. 진짜 군용차 그런 느낌 있죠? 네. 군용차를 보는 듯한데 현재 타고 있는 색상은 블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블랙도 좋은데 좀 오프로드성을 감성 느끼고 싶다면요? 저는 녹색깔 저거 선택할 것 같아요. 브론코 같은 경우는 색상을 사람들이 선택하실 때 원래 화이트, 예. 블랙, 예, 그레이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얘는 정반대로 예. 색상이 들어간 칵투스 그레이. 칵투스 그레이. 예. 그다음 민트빛 나는 칵투스 그레이. 그럼 에어리어 51, 오렌지. 오렌지. 그린. 그린. 그런 색깔이 오히려 대기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브롱코는 아무래도 저런 세단들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SUV랑은 좀 다르게 네. 다른 차 좀 뽐내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 지금 그렇다면은 이 브롱코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랭글러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 갑자기 브롱코 출시했으니까 아, 브롱코를 한번 볼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네. 가격은 지금 얼마예요, 얘네가? 현재 6,900으로 돼 있습니다. 6,900이라. 네. 저희는 6,900만 원에 한 가지 트림 아우터뱅크스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밖에 안 그래도 로고 아우터뱅크 이거 막 썼는데 네. 아 이게 트림 이름이셨군요. 네. 팬미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오프로드는 저희가 셀을 달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셀을 달아서. 예, 그러니까 전방, 그러니까 범퍼, 앞범퍼, 뒷범퍼가 그래야 튼튼하잖아요. 네, 튼튼하고 산악할 때 깨지지가 않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는 그걸로 되면은 인증이 안 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공도 같은 곳에 사고 나면은 네. 그 충격이 고스란히 다 저희 운전자한테 전해지고 아니면은 에어백이 작동이 안 된다든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드렌즈나 와일드트랙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 거고 아 그런 거는 뭐 직수나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식 수입은 그래서 플라스틱 된 거에서는 아우터뱅크에서 제일 윗등급이라서 그거에 럭스 패키지가 달린 제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나을 수도 있죠. 뭐 물론 오프로드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트림밖에 안 들어온다는 게 실망할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아, 얘는 그러니까 모드 조작은 또 따로 없고 이 사륜, 그러니까 무거운 사륜, 가벼운 사륜 이렇게만 돼 있네요. 이거를 돌리시면 네. 똑같이 됩니다. 아, 되긴 돼요? 되는데 이제 아, 그렇구나. 좀 달라요. 아예 달리시면서 돌리시면은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4x4 A로 자동으로 아 바뀝니다. 자동으로 되네요. 예, 자동 변속은 되고 아 있구나. 예.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위에 버튼 말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이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대부분 모드하면 좀 이렇게 감춰져 있진 않거든요. 근데 예. 너무 감춰져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한번 밟아 볼게요. 나름 그래도 나가는 느낌은 그 랭글러랑 그냥 비슷하네요. 네, 그죠, 그죠. 예. 근데 엔진 소리도 역시 들리는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그렇네. 그것도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고. 아,
마침 잘 됐네요. 고간단수 더 샀는데 당연히 얘도 반자율주행 들어가죠. 아, 네. 얘는 반자율주행 없고 어댑티브 크루즈만 들어갔습니다. 아, 크루즈만 들어가요? 예. 아, 그건 그렇구나. 예. 아, 어디 그렇다면 뭐 그래도 작동은 해봐야죠. 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차선이 이탈되면 그래도 이게 반디지털이라서 딱 나오네요. 이번엔 진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핸들 절대 손 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건 있네요. 차간거리 이거 조절은 앞차 거리. 예, 그건 있습니다. 뭐 그거라도 있으면 됐죠. 차가 밀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샀다가 또 페달만 밟고 출발하면 되니까 이거 편의성은 그래도 잘 갖췄다고 봐요. 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반자율주행은 진짜 맹신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아예 떼선 진짜 안 됩니다. 날씨가 또 흐리고 또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랭글러 탔었을 때 비 엄청 내렸었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이 부위는 당연히 뭐 플라스틱 그냥 그런 거 들어가고 사실 실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뭐 랭글러도 그렇지만 근데 랭글러랑 저는 브롱코를 비교해보면 실내 분위기 자체가 랭글러는 좀 진짜 과거적인 그런 감성이 있었거든요. 포드는 아무래도 랜드로버처럼 완전 승용 좀 그런 느낌 만들잖아요. 이제는 차를 아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미래적인, 물론 랜드로버만큼 그렇게 미래적이진 않지만 현대적인 스타일 있잖아요. 막 2000년대 그런 실내 그런 감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좀. 근데 확실히 차는 높아가지고 시야가 잘 보이니까 편의감은 있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다 그런 느낌. 저 어떻게 보면 저 지금 지나가는 트래버스, 트래버스랑 좀 같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아니면 저 미니버스 자체랑 같다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앞에 이거는 뭐 충전기 같은데. 아, 이거는 지금 팬미니처럼. 네. 이제 고프로 같은 걸 여기다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을 연결해서 앞에 충전. 예, 충전을 하면서 이제 오프로드를 촬영하게끔 뭐 그런 식으로는 해놨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고프로 딱 거치해놓고 내 모습 바라보게끔. C타입으로 돼 있겠네요. 그러면. 예. 보시면은 C타입하고 USB 일반하고 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구나. 아, 그러면 진짜 촬영하기 엄청 네, 좋겠네요. 네. 마침 고프로도 여기 지금 배터리 있으면서 그 밑에 C타입 단자가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충전하면서 아니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꽂아서 간다든지. 네. 그런 것도 좋겠네요. 와우. 그렇다면 익스플로러 보려다가 갑자기 브롱코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요번에 제 고객이 아, 그래서 예, 익스플로러를 봤다가 브롱코를 바꾸셨는데 뭐니? 그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좀 자기만의 스타일의 차를 또 원했는데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고민을 엄청 하시다가 아, 브롱코를 아무래도 문짝도 뗄 수 있고 그러니까 예. 뭔가 나만의 스타일을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것 때문에 바꾸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잠깐만, 익스플로러가 얼마죠, 가격이? 지금 6,310만 원입니다. 1,310만 원이라 가격 차이가 물론 브롱코가 좀 높긴 높지만 그래도 좀 조서라도 애를 선택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겠네요. 물론 차급 사이즈를 생각해본다면요 그 익스플로러가 당연히 네 그건 좋죠. 짐 싣는 용도는 또 좋다. 이제 아유 또 비 내리네. 이따 외관 뭐 찍을 순 있겠죠. 엄청 고속으로 달려봤는데 잘못하면은 비총이 떨어져 나갈 정도. 뭐 마침 제가 랭글러는 그 정도 속도까지 정말 달려본 적이 없거든요. 아, 소프트 탑이 야, 저 앞에 지금 마침 랭글러 지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 게 지프에서 오지 말라고 하겠죠. 또 이렇게 브롱코를 좋게 평가하면 근데 또 브롱코를 반대로 또 랭글러 또 이렇게 뭐 하냐면 또 이건 속도에서 문제일 것 같고 물론 저는 적당한 선에서 맞출 거지만 뭐 물론 랭글러도 좋은 차긴 해요. 브롱코도 좋고 뭐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지만 사각지대 경고장치는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데 시트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익스플로러나 그런 시트들은 편안한 중점인데 얘는 좀 보니까 포드 중에서 내가 딱딱한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얘가. 이게 네. 이제 오프로드 산악을 달리다 보니 그렇죠.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다고. 무엇보다 오프로드 하면 이제 문짝 같은 거 다 떼고 하다 보면은 뭐 돌 같은 거나 흙이 튀고 막 그렇잖아요. 돌, 흙 뭐 등등 진흙 뭐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다 하고 즉 그러니까 세척하기 좀 편리하게끔 해야 되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대기 작업 많을 정도면 얼마나 몰려 있길래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만 한 1,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1,200, 300 정도 될 건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와, 브롱코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만약에 그 옛날 브롱코를 봤었다면 좋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으니까. 오프로드 차량은 솔직히 많이 시승할 또 이유는 없잖아요. 네, 몇 안 되니까 진짜. 근데 이런 점은 있네요. 뭐 이번 랭글러에서도 그랬지만 그 유리 이 폭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산악을 달리면 이게 네. 크게 되거나 그러면은 사고에 깨질 위험이라 그런 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예, 그건... 충격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서 어느 선까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뭐 근데 높으니까 차가 그래서 덕분에 차는 높게 해놨는데 아 지금 마침 유리에 비쳐서 다행이네요. 얘도 뱅앤올룹슨 오디오는 들어가네요. 얘는 비상등 위치가 뭐 여기 위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치에 있네요. 여기 있다. 얘는 그냥 오프로드용이 네. 딱 맞게끔 그래서 뭐 디퍼런셜 약이라든지 브레이크 타이어를 잡아줘서 90도가 꺾이거든요. 그런 기능적이 잘 돼 있죠. 익스플로러도 물론 캠핑카에 싣고 다니시는데 브롱코 역시도 캠핑카에 싣고 다닐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제 고객이 익스플로러 고민한 이걸 하신 이유가 캠핑카에 그러니까 2인 가족이니 굳이 더 큰 차보단 좀 효율성을 따져본 거죠. 마침 잘 됐네요. 산악용이잖아요. 네. 캠핑장 가면 가뜩이나 울퉁불퉁한 그런 노를 생각해보면 그죠. 해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오지 같은데 가시는 분. 아 근데 얘는 아쉽게도 대부분 익스플로러 하면 이제 통풍 들어가는데 얘는 열선밖에 들어가 있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스티어링 열선 그립은 들어가 있는데 뭐 사실 통풍 안 들어간 것도 전 뭐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시트 열선을 뭐 그렇게 많이 쓸 이유는 없거든요. 네. 쓰다가 뭐 잠시 쓰잖아요 솔직하게. 애도 그럼 지금 2000cc는 똑같은 거죠? 아니 얘는 2.7 6기통 2000... 아 6기통 잠깐만 노틸러스 엔진 쓰겠네요. 예, 예 같은 그건데 얘는 313마력 노틸러스는 333마력. 아 근데 밟아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엔진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무겁네요. 좀 무겁게 느껴져요 사실상 엔진 그 밟는 게. 그죠 얘는 노틸러스도 4바퀴가 돌아가게 하지만 네. 얘 그리고 같은 4바퀴인데 타이어가 더 크니 돌아가는 면적이 더 넓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그렇고 또 얘는 이제 서스가 이제 HOSS라는 서스펜션 쓰기 때문에 HOS SS HOSS 예 뭐 네. 약자인데 기능 약자인데 그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끔 만들었대요. 아 그래야지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그렇죠. 갈 때 예, 그거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형이 또 다른 곳도 있으니까 예. 바퀴 쪽마다 다 다르잖아요. 같을 수 있죠. 그리고 타이어가 긴팍 빠져도 그래야지 이게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올라가야 네. 거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도 있고. 예, 그게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좀 약간 굼 뜨는 건 있어요. 아, 마침 얘기 말씀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장비 챙기고 뭐 휴가 계획 세우느라 네. 제 오늘 볼 시간 전혀 없었어요. 2700cc라는 건 몰랐어요. 노틸러스랑 같은 예, 다들 이거 2000cc, 2300이나 2000cc로 알아요. 네, 랭글러도 보면 2000cc 그렇거든요. 예. 아, 그리고 미국에서 아우토뱅커스는 2.3이 들어가요. 2.3, 그건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 예, 근데 얘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7로 들어가는 거죠, 6기통. 원래 6기통 하면 이제 부드러운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노틸러스에서 네, 설명해드렸듯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얘는 그 오프로드용이니까 방음처리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달려서 하게끔 만들다 보니 다들 그 얘기는 하잖아요. 아까도 네, 네, 그거 텐저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네. 그런 느낌. 어쩔 수 없어요. 그 컨버터블도 뭐 1억 넘는 차, 2억 그렇죠, 되는 네. 것도 컨버터블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컨버터블 요즘 다 죽는 추세예요. 안전성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그런데 대신 얘는 풀프레임으로 돼 있어서 차체가 달라요. 저희는 다 아시겠지만 모노코크 방식인데 얘랑 레인저만 풀프레임을 쓰고 있는 거죠. 얘는 센터페셔에서 뭐 견인 이런 기능도 볼 수가 있나요? 예. 아예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뒤에 그래서 해치랑 다 돼 있습니다. 아 그 연결 네. 야 완전 스마트하네. 어떻게 보면 그 저희도 이제 이거는 솔직히 트레일러 다시는 분들만 다 알아서 아...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아... 그분들 더 잘 알아요. 아 그렇죠. 네. 보고 이건 아 됐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는데 네. 당연히 CCD는 안 들어가 있겠죠 얘는. 왜 그죠 예. 네, 제가 당연히 예상을 했어요. 링컨 조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안, 포드는 안 네. 들어가죠. 포드는 이제 익스페디션 그거만. 네 예, 맞습니다. 이 버튼 역시 익스플로러에서 그대로 가져온 그런 느낌이 예. 들고. 아 근데 가운데 쪽 여기는 아 누르면 나오는구나. 네. 여기에 만약에 온도가 적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나와서는 더 뭔가 그죠. 스마트적인 시각적인 효과는 있었는데. 그죠. 근데 요즘 나온 차들이 반조태 때문에 여기 부분을 그렇죠, 다 네. 없애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다 없애고 있습니다. 차 열리지 않는구나.
어. 야, 역시 야, 수납공 간 역시 오프로드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싫을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물망만 돼 있고 아무래도 여기 이제 그 문짝을 떼야 되잖아요. 수납공과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한 듯 싶은데 이 정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트렁크가 더 궁금해지는데 이 브로커 가지고 차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캠핑카 그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십니다. 가능해요. 네. 인스타만 봐도 딱 그게 있거든요. 브로커로 차박하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서 고기 두고 먹고 한번 여기서 코너 돌아볼 건데 이런 차를 코너 돌아본다는 것 자체는 좀 겁나는데요. 사실 좀 안전하게 돌아볼게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얘는 아무래도 프로젝트에 예. 맞춰진 차라서 그러니까 몸은 나갈 것 같은 느낌 지금. 예. 차도 마치 좀 이리 나갈 듯한 그런 게 있어요. 토크 배터링이 안쪽에 잡아주는 건 없어요. 포드차들이 대부분 그런데 더구나 지금 비가 내리니까 유리가 직각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불곡제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 묻는 소리까지도 들리면서 자 이제 그렇다면 거의 도착해가니까 마지막 가속 그거 한번 해보고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브론코야 진짜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오프로드 차량이니까. 아이고 난리 났네. 큰일 났다. 전신도 안 돼 있잖아요 얘는 지금. 아 얘는 리밋이 완전 거기까지는 못 가네요. 그러니까 흔히 옛날 차들의 속도까지는 못 가요. 자 이렇게 주행까지 다 했고요. 오프로드 차 오랜만에 네, 주행해 보니까 저도 새롭네요. 자 그렇다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비 내리는데 아유 같이 함께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ronco의 앞모습을 보면 확실히 랭글러와는 다른 느낌이 좀 있는데 앞모습도 어떻게 보면 디펜더랑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디펜더와 거리가 좀 멀죠 사실상. 왜냐하면은 특히 라이트 부분은 살짝 지박엔 그 느낌이 나는데 마치 전원 꺼진 그 버튼 생각나네. 이거 이렇게 쓱 돌리면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테일램프 이런 느낌은 마치 그 범퍼까지 하나로 다 합쳐져서 오프로드성의 과거 느낌 치고는 오히려 미래적인 느낌에 가깝다. 그래서 디펜더와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앞에서 봐도 옆 밑에하고 위 차이 보시면 아이고 이거 진짜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치 군용 집차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뭔가 묵직한 느낌도 있는데 표정을 보면은 귀여울 수도 있네요. 그렇다면 앞모습은 여기까지 봤으니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 근데 이건 놀랍긴 놀라운데 왜냐하면은 옆모습 디자인이 오히려 랭글러 그런 느낌보다 이 뒤쪽 이것도 그렇고 이 라인이 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은 정말 디펜더 닮았거든요. 이 차급 사이즈도 그렇고 근데 오프로드 느낌보다는 완전 승용 계열 느낌이 들긴 드는데요. 얘는 뭐 색상을 바꾼다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 있죠. 얘는 바로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트가 있거든요. 이걸 조여서 풀고 그럴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도어 쪽에 원래 미러가 붙여져 있는데 얘는 그냥 아예 차체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뭐 문을 열어도 이렇게 원래 미러랑 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차량들은 다 샤크 안테나식인데 그 감성에 맞게끔 이렇게 안테나가 딱 있네요. 옛날 감성. 타이어는 오프로드 휠이 아닌 역시 공도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냥 휠 역시도 맞게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리볼버 모양 타입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 자체가 그래요. 그냥 무난해요. 그래서 제가 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게 없겠네요. 아우토뱅크 아까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내리고 타기에 편리하게끔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이게 전동식은 아니고 그냥 계속 있습니다. 이건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높아요 차가. 진짜 포드 익스플로러에 비해서도 진짜 높고 어쩌면 내비게이터보다도 더 높은 느낌이야. 진짜 타이어 여기 서스펜션 보세요. 높낮이 차이가 얼마나 난지. 근데 검은색으로 보니까 마치 그 FBI 사람들이 타는 그런 차량 같기도 하고 뭐 디자인이 정말 미래적으로 잘 나왔어요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제 옆에 설명 뭐 다 드렸으니까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뒤에는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디자인 설명할 게 없는데 굉장히 투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차 그런 군용차 그런 느낌에 가깝고 뭐 테일 램프도 그냥 짧죠. 짧은데 두께가 좀 두껍다고 해야 되나? 보는 눈에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냥 수직인 만큼 뒷디자인 그렇게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근데 전형적인 오프로드 느낌은 나죠. 뒷모습이 오히려 더. 그럼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죠. 트렁크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전동식 안 들어가는 건 아실 거예요. 가스식이 들어가네요 지금 소리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유리도 위쪽으로 올려야 되고 이건 랭글러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제 짐 실진 못했어요. 뒤에 있어가지고. 근데 짐 실는 공간 이 정도면 넓다고 보는데요 제가 봐도. 이거 이렇게 다 실은 것들 보세요. 뭐 캠핑용 실어도 괜찮을 것 같고 당연히 네 오프로드답게 캠핑 차박할게끔 이렇게 12V 단자도 있고 왼쪽에는 그렇게 버튼이 따로 보이진 않네요. 아, 뭐 다 드시다. 어 무겁습니다. 보조 타이어 이것만 장착되어 있으니까요. 그 밑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견인고리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견인고리랑 트레라 끄는 거 캠핑카. 뭐 이렇게 뒤도 사실상 살펴볼 게 그리 많지는 않으니 바로 뒷자리 앉아보도록 하죠.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우 시트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 때문에 여기랑 좀 닿을 듯 말 듯한 이런 거리라. 근데 물론 여긴 괜찮아요. 이렇게 주먹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갈 듯한 느낌이고요. 여기 밑쪽에는 도어 여는 거랑 아무래도 문짝을 띌 수 있으니까 버튼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창문 열고 닫는 거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 그 위에서 봤던 A포트, C포트 있고 여긴 230V 단자 400W 이렇게 써 있네요. 노 스텝? 오. 뭐 머리 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소재가 많이 다르네요. 그 느낌만 드네요. 시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인조가죽 시트입니다. 뭐 진짜 편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 랭글러에서 뭐 많이 봤던 그냥 디자인이에요. 뭐 단조로워요. 적투마 모양까지 있고 뭐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딱딱합니다. 딱딱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드네요. 자 이렇게 포드 브롱코를 시승해 봤는데요. 아, 짐벌이 이렇게 고쳐져서 오히려 지금 편안하긴 하네요. 뭐 랭글러 탄 지도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오프로드 차량 한번 다시 시승해 보니까 오랜만에 상당히 저도 새롭고 기분이 다르네요. 마침 오늘부터 4일까지 휴가인데 시승도 올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가 안 내려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관실내 찍을 수 있게 됐거든요.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팬미시였습니다.